자기 뭐 입을 거야? 자기는? 아, 아버님이 또 멋쟁이니까 여보. 멋있게 하고 가야 돼. 아버님이랑 같이 다니려면. 아, 근데 여보가 진짜 아이디어 잘 생각한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그 좋다니까. 뭘 생각하신 거지? 아버지가 이 내 머리를 은근 부러워하신다고. 아, 진짜? 머리가 많아서? 근데 그렇게 실제로 많진 않은데? 아, 많아. 많은 편이야, 여보. 오늘 어디 가시길래? 아버지다, 아버지. 여보세요? 아버님! 아, 엄마 저 이쁘게 해주고 손톱도 그 예? 응? 색깔 칠해주고 예?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지금 전화했어. 왜냐면 여름이라 이제 멋쟁이를 그냥 만들어드리네 오늘. 피부도 곱고 그냥. 아, 너무 이뻐 엄마가. 어머님 하신 거 부러우셨구나. 너무 고마워. 시아버지가 은근 부러우셨나 보다. 저렇게까지 계시면 또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해드려야 돼요. 네. 네. 아니 팔순이니까 이번 기회에 가발도 비싸. 가발. 완전 굿 아이디어. 아버지가 이제 자신감이 생기지. 옛날에는 자신감이 없으셨잖아. 머리 때문이거든. 아, 진짜? 그럼. 그렇게 머리가 중요한가? 항상 막 모자 막 쓰시려고 하잖아. 아, 나는 그냥 모자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 아, 그랬구나. 머리 때문인지 몰랐어. 모자 쓰시면 진짜 말씀도 잘하시고. 근데 부탁할 때 되니까 정태 씨 손이 굉장히 두 손이 흔드셨어요. 부탁할 항상. 때는. 네. 근데 모자를 벗으시면 모자 벗으시면 항상 뒤에. 아, 저 어쩐지 식사하실 때도 모자를 쓰시더라고. 어머, 근데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 여보, 응. 너무 좋아. 가발 쓴 것 같아. 아, 그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자. 아, 또 모자 쓰고 나오셨네, 또. 예. 모자 딱 쓰고 나오셨어. 나와 계세요, 어머니, 아버님. 뭐예요, 뭐를, 이거 뭐야, 또? 뭐예요? 집에서 내가 튀겼어. 맨들었어, 맨들아. 이거 완전 뭐 소풍 가는 건데, 여보? 뭐니? 오징어고 야채 튀기. 야채 튀기? 야채 튀기 좀 주면 안 돼? 진짜? 우와. 집에 또 튀김원이라고. 아버지는 막 못 이겨지. 니기 먹어. 맛있네. 조금만 안 덮었으면 더 맛있던데. 바삭바삭.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이거 봐봐. 어. 아니, 근데 이렇게 리얼하게 여기 하얀 머리도 이런 게 돼 있다. 야, 이거 사람만 얼굴이 가짜 같고 머리가 진짜 같아. 와. 똑같아. 만져봐요. 안 가진 거예요. 이거. 위에다 덮어주는 거. 와. 아니, 그게 좀 좋은 게 비워. 아, 진짜 같잖아.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아, 오늘 처음 방문하셔가지고 네, 네. 상담실로 모셔서 아버님 상담해드릴게요. 아, 상담실. 부모님은 네. 네, 여자 것이잖아요, 여자 것. 이것도 이쁜데? 어머니 동이 여자 것이잖아요, 여자 것. 지금 아버님 모자 한 번만 벗어주시겠어요? 네. 예. 어우, 아버님. 아, 아버님 모발 탈모 형태가 지금 오자형 탈모세요. 그러니까 좀 정수리분 숱이 좀 풍성하신 분들. 아니, 이거 유전인가? 이 사람도 아버님 닮은 거죠? 닮은 것 같습니다. 아, 그쵸? 이 얇아요. 얘가 얇아요. 진행되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맞다니까, 내 말이. 아버지. 예. 오자네. 좋은 걸 불러주시면. 물려받았어. 지금 아버지 흰머리가 많으신데 일단 아버님 색상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스타일을 보시는 거세요. 어. 이렇게 보시면 우와. 뒤에나 이렇게 연결이 되시는 우와, 거세요. 우와, 뒤에 있는 거 진짜. 우와. 대박. 보시고. 이덕화 같네, 이덕화 같네. 네. 어, 아버님 그 젊으신. 이 스타일이 예, 같이 연결이 이제 앞머리를 이제 공예께서 이렇게 같이 살려야 돼요. 노래실 가면 아줌마들이 다 놀리겠어 이제 어차피 오태웅이 아닌 줄 알겠네. 은근 질투하시는 것 같은데. 정하세요. 어머니 어떻게 이제 아버님? 2번 봐봐 2번. 조심해야지. 어떻게? 또 웨이브가 컬이 많아요. 아버님 이런 거 하고 싶다. 말은 많이 아까 말은. 아, 근데 나는 그것보다 여기도 낫은데. 흰머리 있는 것이. 아, 이거 좋지 않아요? 아, 이거 너무 젊은 사람 같이 쓰겄어. 아이고, 참 안 잡았네. 아니, 뭐 젊은 사람 같아. 아, 이건
이건 너무 가해요. 너무 젊어. 아버지 이건. 아 멋있다 멋있다. 사이가 있죠. 아, 아버님 이런 스타일이 좋으세요? 아, 이왕에 뭐 세상 얼마 안 남은 거 이런 거 좋은 거 사가 한자 혼자 혼자 멋진 것을 선물 나왔죠. 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어차피 젊어 보이시기 위해서. 아 80이야 80. 아니 근데 아버지 외모가 나는 조금만 좀 짧았으면 좋겠고. 그래. 정태 씨랑 시어머니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네, 원하고 계신 나이에 거예요. 맞게. 네. 앞에 느낌만 보세요. 요렇게. 아버님은 그런 요런 느낌에서 약간 좀 숫좀 있고 이마도 좀 베이고 예, 이마를 조금만.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래 이마도 좀 베이야 돼. 난 이게 자연스러워. 예. 짧은 나 아까 긴 거는 좀 너무 뒤에는 머리 좀 더 있죠? 예 그렇죠. 더 이쁘실 것 같아요. 당신은 그냥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박수. 이렇게 해서 이 몇 개 제 생각은 이렇게 정수리 쪽만 확 젊어지려고 하는 가발이잖아. 예를 들면 아버님 스타일 자체도 그렇잖아. 아버님 연령대에 맞는 옷을 입으시는 게 아니잖아. 아버님이 20, 30대의 옷을 입으시잖아. 머리카락도 그냥 확 20, 30대로 해보는 게 낫지. 왜 60, 70대를 겨냥해서 가발을 만드는지. 아버님이랑 둘이 갔다면 아마 그 20, 30대 머리를 맞췄을 거야. 아빠 머리 스타일 맞춰야 돼. 올리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엄마 이상하세요. 어머니 이거 해보세요. 어머니 한번 써보시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도 약간 수시 없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은근히 맞추고 싶어 하셨어요. 아, 난 아직 네가 한번 써봐. 엄마 한번 써봐. 네가 한번 써봐. 아, 엄마 한번 써봐. 아버님, 잠깐만 일어나실게요. 엄마 한번 써본대, 장발. 내가. 엄마 나... 18살 때로 돌아가. 18, 19살. 그래, 어머니 그때 이 머리셨잖아. 아니, 엄마 어떻게 똑같아요, 엄마. 똑같으신 얼굴이. 젊은 시절 똑같아. 어때요? 아버님 그때 옛날 생각이 나세요? 반응 잘해주셔야 됩니다, 아버님. 네. 아유, 말을 안 해요. 이쁘다. 여러 사람이 그러더라고. 네. 왜? 이쁜 아가씨들 놔두고 왜 미운 사람으로 사냐고. 아, 내가 미치겠네. 이쁜 아가씨들 놔두고 왜 미운 사람으로 사냐고. 아니야 미치겠네. 근데 지금 살아오니까 이런 사람이 없어. 아 끝까지 들어보니까. 말도 안 생활력이 강하고 네. 일도 잘하고 사는데 이거. 이뻤지 뭐 안 이뻐. 표정. 끝까지 대답 안 하지.